분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? 아, 지금 코로나여가지고 많이 자주 못 찾아뵙고 그냥 전화로만 연락을 드리는데 정말 건강만 하셨으면 좋겠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진짜 엄마 부모님 마음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정말 같이 오래오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으니까 꼭 건강만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. 아이한테. 진짜 이렇게 이쁘게 커줘서 너무 고맙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어요. 어린이날 때 뭐 했어요? 5월 5일 때? 개소리 어린이날 때. 도아는 어린이날 때 뭐 했어? 마술쇼 봤잖아. 안 되겠는데. 항상 건강하시고 안 아픈 게 제일 최고죠 뭐. 안 아프고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우리 아이와 저희와 행복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건강 관리 잘하시고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제일 먼저 건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다음에 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외부도 잘 못 나가고 하시는데 좀 답답하시더라도 참으시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요거 좀 끝나면은 더 뭐들 아들이랑 같이 잘 찾아뵙겠다고 전하고 싶습니다. 저도 항상 저희 어머님이 좀 편찮으셔서 항상 걱정인데 건강 관리 좀 잘하시고 또 이제 코로나를 아무래도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이한테도 이제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? 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없고요. 지금처럼 뭐 밝고 건강하게 계속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 어린이날 때 뭐 했어요? 어린이날 때 뭐 했어, 주환이? 버스 탔어요. 무슨 버스 탔어? 열매차. 아, 열매차를 탔어? 그 어린이날 때 뭐 했어요? 놀았어요. 책 읽고 공부하고 공부 쌓인 거 다 하고 윙크하고 신나게 놀고 그리고 이빨 닦고 목욕부터 하고 이빨 닦고 잘라하는 순간 만화책 보고 자요. 저는 뭐 했냐면 어디 재밌는 데 놀러 가서 처음에는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놀러 가서 먹이 주는 체험이라 그 다음에 어린이 바이킹을 타가지고 그 다음에는 제가 먹이 주기 체험 말이랑 토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그러면? 엄마요? 부모님한테 네. 한 명 한 명씩 해볼까? 나 먼저 해. 너 먼저. 알았어. 나 먼저 할게. 우리 부모님한테는 화내 내지 말고 그냥 자주 사랑해주고 제가 밥 안 먹어도 우리 애니 해주고 괜찮니 해주면 감사합니다 할 것 같아요. 코로나가 지금 한창이긴 하지만 건강 유의하시고 지금 너무 힘든 시기지만 잘 견뎌주시고 나중에 끝나면 웃으면서 다시 만나면서 재밌게 놀아요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저 어린이날 때 뭐 했어요? 지연이 어린이날 때 뭐 했어요? 선물 받았어요? 무슨 선물 받았어요? 공주. 그랬어? 공주 받았어요? 어린이날 때 레고 선물 받고 다 만들고 엄마 방 밖에 나가서 놀았어요. 허동준. 준. 네. 허지원. 내가 할 거야. 그래? 허지원. 허지원. 알겠어. 서댐TV.